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규런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올해 저희 집 주방에 새로 들인 살림살이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 제품은 렌지가드라는 제품인데요. 요리할 때 주방에 사방팔방 음식물, 기름 많이 튀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앞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요리하고 나면 타일이랑 싱크대 상판 위에 튄 음식물들 닦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것만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영상도 찍을 겸 오늘 메뉴는 오징어 김치 부침개로 정해봤어요. 기름이 투명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방으로 기름이 튀고 있습니다. 자, 다 먹었으니 이제 닦아볼까요?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늘 청소용 알코올로 닦아주고 있어요. 다른 식구들이 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꼭 청소용 알코올이라고 적어놔 주어야 합니다. 알코올을 쓰면 기름때도 훨씬 더잘 지고 힘주지 않아도 깨끗하게 뜯은 데를 닦아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위에 손잡이 역할을 하는 구멍이 있어서 이리저리 옮기기도 좋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렌지 앞에 놓아두거나 또 이렇게 구석에 세워두면 있는지도 모르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어프라이어예요. 오늘은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피자를 한번 구워볼게요. 굽기 전에는 치즈도 다 굳어있고 세상 맛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피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진짜 바로 만든 피자만큼 맛있답니다. 특히나 바스켓이 유리라서 투명하게 내용물이 보이는 게 너무 좋고 또 스텐이나 코팅 바스켓보다 세척도 쉽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서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위 말하는 브루스타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루스타라고 부르기엔 좀 너무 이쁘죠? 인덕션을 사용하다 보니 직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검색하다가 너무 예쁜 컬러와 디자인에 반해서 데려온 제품이에요. 맨김 구울 때도 인덕션보다는 직화가 맛있죠. 이렇게 굽다가 흩날리는 김가루는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청소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식탁에서 같이 먹는 게더 맛있고 또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식탁에서 고기 구울 때 기름 튀는 게 걱정되신다고요? 그러면 아까 소개해드린 렌지가드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는 식탁에서 밀푀유나베 끓여 먹었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계속 따뜻하게. 인덕션이 편하고 좋지만 또 직화도 필요하니까 이런 건 하나 정도 장만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예쁜 걸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용량 사각 설거지통. 지금까지 제가 설거지통 없이 살았었는데 요거 사니까 나 이거 왜 이제 샀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용량이고 부피가 워낙 깊어서 설거지할 때도 편하고 또 식기세척기 넣기 전에 애벌 설거지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행주 빨기 편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과일이나 야채 세척할 때도 공간이 넓어서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사각이라 공간 활용도 좋고, 또 싸구려 스텐이 아니라서 관리만 잘해주면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거지통 그까짓 거뭐 아무거나 대충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제품 써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원형 배수구망이에요. 보통은 원통형 배수구망을 쓰잖아요. 근데 그 배수구망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수구 부분에 저기 저 부분도 그 망이 끝까지 닿으니까 늘 지저분하고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원형 배수구망은 깊이가 낮아서 음식물이 거기까지 닿질 않으니 늘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살림 훨씬 잘하시는 주부 부단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써도 배수구도 늘 반짝반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빨에 의지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분들 계시다면 이 원형 배수구망 완전 강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영상 찍으면서 집안일도 같이 한 기분이라 아 오늘 조금 피곤하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천혜향 먹으면서 잠시 쉬어야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